힘들죠? 저희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항상 로맨틱 파티가 가장 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각 마음속에 담고 있던 남들에게 못 말할 욕정들, 이거를 알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혼날 텐데, 내 남자친구 혼낼 텐데 했던 그런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치유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이고요. 알죠? 여기에도 마지막 곡인 거. 다 같이 할 수 있죠? 지금 되게 힘들지만 언젠간 좋은 날이 옵니다. 나세! 마지막 순서여가지고 슬픈 노래 하나만 깔아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다 목요일에 출근하셔야 되니까 저희 앞팀까지 딱 보고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뒷모습 보면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클럽 사장님이랑 엔지니어 한 분이랑 같이 공연을 꽤 많이 했어요. 오래 했는데 그때 이제 밤에 메인 헤드라이너 밴드가 쓰기 때문에 견습을 하고 공부하러 이제 토요일날 오면 이렇게 꽉 차고, 수요일날 저희가 오면 엔지니어 한 분이 이렇게 만지고 계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하루하루 계속 견디고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곡도 나왔는데 좋은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곡을 나왔는데 그래서 좋은 날이 안 오는 건가 이러면서 한 해 점점 저희도 쇠퇴해서만 가고 신생 밴드들은 점점 흥하여지고 저희는 점점 쇠하여지는 거예요. 나이도 많이 먹고 인혁이 자꾸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허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자꾸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전에 레이즈는 저렇게 삭제 안 했었는데 어디 가면 제일 오빠냐고 물어보고 막내라 그러면 다 놀래고, 콘치는 자꾸 옆으로 저도 디스크도 걸리고 막 엄마 시집가라고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남편한테 가고 애 사진 자꾸 올리고 그래서 애 셋 나고 그래가지고 살짝 저희가 좀 많이 힘들어 있을 때 저희 트리키 자색인 트리키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장님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도 만나게 돼서 2011년 6월 3일 맞죠? 12년 6월 3일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서 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희 앨범 자켓 그려준 형이 왔는데 고맙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멘트를 좀 잘하지 내가 있다고 하지 말고. 키나 주실 민구 오빠 저보고 예쁘다고 했는데 취해서 한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김아주 집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반 주셨네요.
네, 김원준 직장님이랑 사실 제가 끌어들인 사람인데요. 저 때문에 우리 애들 다 참고 코치가 지랄발광하는 거 다 참아주시고 이렇게 인자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래도 저희 해체할 때까지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즐거우셨어요. 어느 날 문득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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